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는 SK가 1, 2라운드를 이기면서 2승, 그리고 3라운드를 동부가 이겼는데 3라운드 1쿼터에 SK가 단 5점을 기록한 적이 있네요. 네, 그렇죠. 두 팀의 3라운드 아주 조조한 경기인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수비 위주의 경기를 펼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만큼 양쪽 팀은 지금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게임을 펼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럴 때 감독들의 네. 어떤 묘수가 좀 필요한데. 그렇죠. 이제 감독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 건데 이럴 네. 때는 뭔가를 너무 신중하게 만들어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조금은 물 흐르듯이 빠른 공격의 템포를 펼쳐줘야지만 위기 타파를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양 팀의 외국인 선수 두 명씩 모두 나와 있습니다. NBA 출신인 제임스 미들턴도 들어와 있고요. 화이트가 그 패스를 받아서 9점을 올려줍니다. 데리크 화이트. 네, 좋은 패스가 지금 또 하나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네. 자, 계속해서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서울 SK입니다. 동부는 아직 외곽 스위치가 터지지 않으면서 8점에 그쳐 있고요. 박지현 드러나 공과는 상관없는 위치에서 반칙 지적. 지금은 맥기니스를 안쪽에서 수비하다가 김우겸이 반칙을 했습니다. 동부가 지금 필드골 적중률이 17%에 그치고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공격이 잘 안 풀리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3점슛도 10개 던져서 2개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과연 이 쿼터는 어떨지 김주성, 박지현, 베테랑 듀오 그리고 두 명의 외국인 선수 안쪽 그러나 마무리가 되지 잘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1쿼터에 교체돼서 나갈 때 감을 잡지 못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벤슨이 이것이 2쿼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싱글턴도 던져보는데 정확히 들어갑니다. 제임스 싱글턴. 자, 무릎 부상 이후에 오늘 게임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골이 지금 장렬됐다고 봐야 되겠어요. 사실 KT전엔 싱글턴, 화이트가 모두 나오지를 못하면서 네. 어려운 경기를 그렇죠. 했죠. 코너 연결 박지현 주춤 그러나 올라가진 못합니다. 맥기니스가 던졌습니다만 네. 그대로 빗나가면서 네, 밖으로 나갑니다. 무모한 거죠. 무모한 거. 아, 이런 상황에 참 감독들은 답답할 것 같아요. 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어떤 쪽으로 풀어내야 되냐 하는 건데 그것이 지금 동부가 잘 여의치 않고 있다는 거죠. 구슬이 저 말이 있어도 꽤야 보배 아닙니까? 그렇죠. 17대 8이고요. 데리크 화이트.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화이트 선수가 지금 김우겸과 이 미스매치 허웅에 패스를 해야 될 때 1대1을 간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맥기니스가 팝니다만 안 됐고 벤슨이 올라가면서 반칙과 득점을 얻습니다. 로드 벤슨. 벤슨의 어떻게 보면 저 세컨 리바운드에 보너스 완샷까지 간 것이 동부로서는 숨통이 터지는 골이 하나 장렬하지 않았나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어렵게 지금 그 미들레인 지점 푸슛들이 다 빗나갔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맥네스가 조금 어거지를 지금 쏘고 있다는 것이 빨리 저것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네. 자, 장인 아나운서의 두 번째 리포팅 들어봅니다. 눈빛만 봐도 척하면 척. 이 이야기는 오래 산 부부들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SK에도 척하면 척인 세 선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들은 군에서 돌아온 최부경 선수, 또 캡틴 김선영 선수, 또 이어서 돌격대장 변기훈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세 선수는 호흡을 맞춰볼 필요도 없을 만큼 척하면 척.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복귀 로 변기훈 선수와 김선영 선수 상당히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선수가 평가하는 최부경 선수는 소름 끼치도록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부경이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또 어려운 플레이를 해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골밑이 더 강해지고 더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플레이를 자주자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최부경 선수가 돌아왔고요. 척하면 척이라는 선수들도 똘똘 뭉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SK가 마지막 6강 열차를 탈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경 선수의 복귀는 문경원 감독은 어떤 선택을 할지도 궁금한데요. 골 밑에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지금 있는 선수보다는 더 잘해내지 않겠냐 보여져요. 오늘 0시가 돼야 이제 민간인이 된다 그래요. 그렇죠. 오늘 경기 나오지는 못하고요. 3시즌 동안 8득점 가까이 6리바운드 가까이 득점을 했습니다. 지난 농구대전체 MVP였어요.
그만큼 오늘 이 최국영 선수가 다음 게임에 합류하기 이전에 오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자축을 하면서 이 SK가 상승 무드를 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어우, 각이 살아있네요. 네, 충성. 네. 아마 본인도 몸이 근질근질할 텐데. 네, 그렇죠. 다음 경기 오리온 경기부터는 이제 뛸 수 그렇죠. 있습니다. 추가자유투는 놓치는 로드 벤슨. 아직까지 동부 선수들의 슛 감각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쿼터에 2분 가까이 흘렀습니다. 점수는 17-10. 싱글턴 화이트가 다가옵니다만 안쪽으로 볼 우겨넣습니다. 표준형이 멀리 빼주고 화이트가 잡자마자 수업차. 자, 이것이 이제 더블 팀을 들어갔다가 화이트 선수한테 외곽 오픈 찬스를 내주고 말았는데, 자, 그만큼 오늘 동부는 공수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점수는 10점차까지 벌어졌고요. 김현호가 코너에 던졌는데 이건 아니죠. 너무 엉뚱했죠. 예. 아하, 최준영이 너무 드리블이 높았습니다. 1대1 찬스. 로드 벤슨이 블락이 걸렸습니다. 맥기니스 올라갑니다. 반칙. 지금은 첫 번째 속공이 저지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로드 벤슨입니다. 지금 본인은 파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보세요? 자, 물론 지금 볼을 치면서 팔도 쳤다고도 볼 수 있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브락샷이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SK로서는 물론 맥키니스 선수한테 자유투를 허용했지만은 상대 속공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죠. 또 하나 분위기를 상승을 빨리 시키지 않는 그런 효과도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유투를 하나만 흘리게 되더라도 분위기는 그렇죠. SK가 가져갈 네. 수 있습니다. 맥키니스의 자유투 떨어졌습니다. 랜덤 네. 맥키니스 19.6 득점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이게 첫 번째 자유투로 득점이거든요. 지금 네, 그만큼 맥키니스가 지금 야 이건 김현호 선수의 이 옆 백보드 맞는 장면. 아 우리 프로듀서가 악취미가 있네요. 자유투는 두 개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아니 힘들긴 하겠지만 그런 저런 모습은 좀 지양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20-12 8점. SK 돌아나오는 데리코 화이트. 스크린 서주는 싱글턴. 들어갑니다. 두 사람 사이 도전. 데리코 화이트 대단한 운동 능력입니다. 자, 쉽게 그만큼 외곽슛 하나가 화이트 선수의 또 컨디션을 상당히 고조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속점을 네. 집어넣는 김주성. 드디어 슛감 슛 맛을 느끼는 김주성 선수입니다. 네. 44% 성공률이에요. 그렇죠. 김주성 선수도 아주 어떻게 보면 본인이 도끼가 있어요. 네. 저런 것을 지금 쏴가지고 위기에 적점자리를 또 운수에 주네요. 바로 운수에 봅니다만 화이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22-15. 코너. 맥키니스가 다시 한번 공을 흘렸다 잡았습니다. 벤슨. 다시 한번 허웅 베이스라인 돌파. 외곽에서 김주성 한 사람 따돌리고 접근합니다. 공격 시간은 7초. 허웅. 들어갑니다. 첫 시간 또 김주성 선수의 아웃사이드 패스 유능 선수 어시스트. 자, 이 석점짜리 두 방이 갑자기 이제 또 이 어떻게 보면 두 팀의 자, 속공이에요. 속공입니다. 아. 3-1 레이어 안 들어가고 리바운드. 아. 윤호 형이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공격권 계속 동부입니다. 갑자기 두 팀의 이 게임을 크로스로 만들어줬어요. 김주성, 윤호 형 선수 속점짜리 두 방이. 그러면서 20-10에서 결국 8-1 원이 났어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다 따라붙었습니다. 자, 또 들어가요. 결국은 지금 아. 김주성이 계속해서 터집니다. 이제는 한 점 차. 이것이 이제 동부의 어떤 힘을 느끼게 하는 김주성 선수의 석점짜리 두 방이 또 폭발이 되고 말았네요. SK는 공격도 공격입니다만 수비에서 외곽슛을 많이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주는 네, 경우가 그렇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SK가 또 최대의 약점이 뭐냐면 수비가 다소 허술한 것이 역전패에 또 빌미를 제공하면서 네, 그만큼 수비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SK가 좀 더 다듬어야 된다. 지금도 빠져나오면서 네, 김주성이 그렇죠. 정확한 속점슛. 결국은 수비가 지금 따라 나가는데 저렇게 슬라이드로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다는 거죠. 워낙 그 슛 감각이 좋은 선수로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슛 거리와 슛 감각이 정확히 되는 선수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한 명 적혀있습니다. 김주성 선수가 센터 포스트맨 출신인데 그렇죠. 저 무빙샷 하는 거 보면 보통 포드 정도의 스피드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쏘는 거 보면 예. 그것이 이제 장점이 되는 거죠. 길게 빠져나오는 김선영의 슛이었고요. 자, SK가 이제 이게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맥키니스 올려놓습니다만 림 맞지 않았고 다시 외곽 던집니다. 윤호영 골발 다시 한번 그러나 이바운드 뺏깁니다. 김선영 빠르게 흔들고 외곽으로 줍니다. 화이트 접근 화이트가 두 사람 사이 터치아웃 그러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고 싱글턴 반칙 선언 그러나 양 팀이 인사이드에서 아주 치열한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금 난타전이 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어요. 골밑에서 지금 최진영 선수의 어시스트 올라갈 때 걸렸고요. 박진영 선수의 이제 파울 자유투도 얻었어요. 결국 반칙이 지적이 됐습니다. 제임스 싱글턴 35살의 나이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NBA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어떻게 보면 자세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슈팅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시간을 NBA에 있을 때 뛰지는 못했다 그래요. 맞아요. 네. 워싱턴, 댈러스 이런 팀들에서 주로 생활을 했었죠. LA 클리퍼스에서 그렇죠? 2005년에 뛴 적도 있습니다. 파이프는 두 개 모두 성공을 하고 있고요. 리드는 뺏기지 않는 SK입니다. 자, SK가 여기서 역전을 못 시켰어요. 동점까지 또 갈 수 있는 찬스를 또 무산시키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벤슨, 코너 윤호영, 화이트가 따라다닙니다. 안쪽으로 볼 연결, 그럼 허웅. 거의 시간 다 돼서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아툼 다시 한번 벤슨. 세 번째 공격 찬스. 맥기니스가 띄워줍니다만 림 맞았고 오히려 이것이 김주성 손에 떨어졌습니다. 김주성 선수 8점을 몰아치는데 세컨드 리바운드까지 다시 한 점 차예요. 그렇죠. 24-23 화이트 석점이 꽂힙니다. 잠잠하던 데리코 화이트 결국 슈팅을 저렇게 수비가 프런트로 따라가지 못하면 슈팅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점 차까지 쫓겼습니다만 결국은 다시 숨쉴 공간을 만드는 데리코 화이트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리바운드를 뺏기고 있는 SK고요. 김주성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벤슨 선수의 저런 강한 리바운드죠. 자, 경기는 아주 접전으로 지금 진행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요. 1쿼터 같지 않고 2쿼터는 어떻게 보면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는 공격력이 조금 살아난 모습을 두 팀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선 1, 2라운드 경기 두 팀 맞대결에서도 뭐 10점 안쪽에서 다 승부가 났기 때문에 오늘 그렇죠. 경기도 참 기대가 되고요. 김선영과 허웅 두 선수의 맞대결 상황에서는 허웅 선수가 주춤했고 김선영 선수가 많은 득점을 올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대결할 때 허웅 선수가 SK전에는 그다지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이 오늘 초반에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다만 중반에는 이제 조금씩 풀리는 허웅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후반기 첫 경기를 갖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의 승패 여부는 올 시즌의 성패와도 매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해요. 일단은 27-23 허웅과 김선영 오늘 양 팀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두 명의 선수들입니다. 27-23 김민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전반 종료까지는 4분 8초가 남아있고요. 원주동부의 공격 윤호영 합니다만
그대로 공이 밖으로 나가면서 공격권 넘겨주는 동부입니다. 최근에는 저렇게 윤혜영 선수가 조금 활발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실책은 나왔지만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드리블에 대한 이제 미스, 라인 크로스가 되고 말았어요. 아하, 지금도 점프패스를 하다가 반칙. 동부 선수는 상당히 아쉬워하고요. 김영만 네, 감독도 그렇지.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네. 지금은 반칙이 지적이도 했고요. 벤슨의 첫 번째 파울, 그리고 양 팀은 지금 파울은 팀 파울은 이번 쿼터 3개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아쉬울 수 있었는데 지금 스틸을 했는데 신동환 심판은 푸싱 파울, 뒤에 있던 벤슨 파울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욱 아쉬워하는 원주동부의 김영만 감독입니다. 벤슨이 첫 번째 반칙. 그리고 서울 SK 변기훈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진용 대신 주고 들어가는 김선영, 그리고 정확하게 연결하는 제임스 싱글턴. 슈팅은 지금 싱글턴이나 화이트 두 선수가 다 같이 좋기 때문에 지금 슈팅을 너무 쉽게 내줬어요. 네. 싱글턴이 두 점을 올려놓으면서 여섯 점 차. 허웅이 안쪽 투입했습니다. 맥기니스가 베이스라인 쪽, 김민수가 막아가고 있습니다. 더블팀 트래블링. 맥기니스가 조금 오늘은 턴오버를 많이 저지르는데 네, 지금 다른 날보다는 상당히 풀리지 않는 모습. 네. 자, 지금 줄 때를 찾는데 이럴 때는 선수들이 조금은 미드아웃을 빨리 해줄 필요가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 그런 면이 오늘 호흡이 잘 맞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6점의 점수 차에서 좁히지 못하고 있는 동부 띄웁니다만 또 반칙. 올라갈 때 머리를 쳤다는 얘기고요. 윤호영의 반칙이 지적됩니다. 두 번째 방. 자. 자, 동부가 좁혀가다가 다시 스쿼트가 벌어지는데 자, 내리그리 나오죠. 아, 머리를 이름 선수가 김선영도 경기는 예. 윤영 선수가 진짜로 볼을 안 치고 한번 심판을 속여보려고 했던데요. 예, 그래서 자극을 한번 머리를 이렇게 건드리면서 줘봤는데 들켰다고 봐야 되나요? 저게 그러려면 좀 자유투도 놓쳐야 되는데 글쎄 자유투를 하나는 흘렸습니다. 점수는 7점 차입니다. 이제 3분 정도 남아있고요. 어웅 박지현이 스크린 받아서 들어갑니다. 미스매치 상황이 됐고요. 안쪽으로 볼 투입 어렵게 벤슨, 그러나 훑어내리는 싱글턴. 실책이 다소 조금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고비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동구. 변기훈이 들어와 있고 싱글턴 넓게 서 있습니다. 김민수가 변기훈에게 공 주고 들어갑니다. 공격시간 1초. 싱글턴 낮았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던지다 보니까 싱글턴 선수도 슈타일 빨라졌다는 거죠. 허웅이 지금 돌파할 때 김선영의 반칙. 일단은 지금 상대 속공을 저지하는 네, 상황이 됐고요. 서울 SK가 지금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군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원주동부인데 결국 풀리지 않을 때는 맥켄에서 지금 원주동부는 인사이드 공격이 잘 안 풀리고 있어요. 네. 외곽만 가지고 따라갔었는데 지금 김주성 선수의 슛 두 개, 윤혜영 선수 슛 하나, 외곽 석점이 세 방이 터지면서 지금 따라가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는데 인사이드 공격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부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는 역시 맥켄에스가 지금 인사이드에서 턴오버를 벌써 세네 개를 저지르면서 네, 공격권도 그렇죠. 넘겨지고 그리고 분위기도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벤슨과 맥기니스 선수 어떤 스크린 플레이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제2의
자기의 이 찬스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단점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 저희가 경기는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화면은 재밌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스코어는 30대 23. SK가 지금 점점 7점을 앞서가고 있고요. 경기 초반에 5대 5 이후에 계속해서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 설 연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오늘 명절 전날에 전야제를 펼치고 있는 두 팀인데, 자 이제 뭐 저는 내일 붙일 수 있지만 오늘 가족들하고 이게 또 집에 앉아서 이 스포츠 경기를 또 관람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또 저 네. KBL은 계속 매일 두 경기씩 진행되기 네, 그렇죠. 때문에. 네. 가까운 경기장을 그만큼 예, 올스타전에 또 흥행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구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었거든요. 경기장에 오시면 더 재밌어요. 그렇죠. 7점의 점수차. 먼 거리에서 뱅크슛을 성공시키는 로드 벤슨입니다. 인사이드 플레이가 잘 안 됐었는데 로드 벤슨의 2점짜리 하나가 나왔어요. 지금 골드 오래간만에 중거리슛 하나 들어갔죠. 그렇죠? 화이트가 노루 패스를 줬습니다. 현기훈 다시 화이트가 이어봤죠. 정면으로 나옵니다. 김민수 줄때 유로영이 공을 막아내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격시간 5.37. 유로영 선수가 읽어냈어요. 지금 패스 타이밍은 김민수와 윤호영. 지금은 선수를 교체합니다. 김주성 선수를 빠르게 호출하고 있고요. 네. 김주성 선수가 플로어에 들어오고 있고요. 윤호영을 좀 쉬게 해주는군요. 전반 종료까지 1분 49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SK도 최준영 선수를 집어넣는데 빅맨을 들면서 이제 양쪽 팀이 어떻게 보면 기싸움을 또 보이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최원영을 벤치로 앉히고 지금은 최준영 그리고 김주성 모두 교체돼 들어왔습니다. 또 이런 것이 최준영 선수를 쓰므로 해서 상대한테 미스매치를 유발시키는 거죠. 공격시가 많지 않은데요. 김민수가 다 돼서 던졌습니다만 님 맞추지 못했습니다. 추격의 기회 박지현 안쪽으로 가지 못하고 김주성 외곽에 있습니다. 로드 벤스 포스타 페인트온 맥키니스가 줄듯하면서 코너를 봤습니다. 허웅이 올라갑니다. 위기에 어떻게 보면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허웅 선수가 1쿼터 같지 않게 2쿼터에는 슛도 폭발하고 있어요. 3개째 석점슛 들어가면서 이제는 2점 차예요. 그렇죠. 자 경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1분 10여 초가 남아있고 싱글턴 가볍게 2점. 제임스 싱글턴 아주 정확한 야투감을 갖고 있네요. 네, 그렇죠. 외곽슛이 좋아요. 싱글턴 선수가 또 그만큼 네, 벤슨 선수가 그게 대비 조금 무릎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 좀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허웅이 네, 또 던집니다만 지금은 다시 한번 기회를 잡게 되는 동구 베테랑 박지현 김주성이 안쪽으로 주었습니다. 맥기니스가 어렵게 허웅을 받고요. 시간 다 돼가는 상황 박지현 실패. 박지현 선수도 슛이 좋은데 오늘은 많이 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힘든데요. 직접 올라가면서 반칙을 얻어내는 페리코 화이트. 페리코 화이트가 지금 혼자 네, 적진 그렇지? 깊숙이 올라가서 마무리까지 올라갔어요. 심판 김영만 감독이 어필을 하지만 지금 파울 받거든요. 볼까요? 네. 이 장면이겠군요. 지금은 이제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손 들고만 있었다 하는 건데. 네. 맥키니스는 화가 아직 안 풀렸네. 네. 억울한 거죠. 페리코 화이트가 자유투를 얻고 있습니다. 이 쿼터에 나와서 지금 12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맥커저 선수가 공격이 안 풀리니까 수비에서도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기분 전환을 빨리 맥커저 선수가 해야 하지만 자기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네, 자기의 장점을 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투는 또 하나 흘렸는데 공격권이 SK에게 떨어집니다. 샷클락, 게임클락은 17초 차이.
조금 더 리드를 해나갈 수 있는 리바운드 하나를 잡아냈네요. 권기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뒤쪽 최준영 손 맞고 밖으로. 최준영이 끝까지 뛰어봤습니다만 공은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주 열심히 뛰는 루키 최준영입니다. 5점의 점수 차 이제는 샷클락 꺼졌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10초. 허우 방향 바꾸고 스피드 내면서 득점 그리고 반칙. 공격자 파울로 인정이 되네요. 반칙으로 득점이 연결이 안 되는군요. 네. 아쉬움이 좀 크게 했는데요. 그렇죠. 보죠. 아, 밀고 떴다는 얘기군요. 사실은 다른 스피드가 있어도 밀지 않고 그냥 올라갔어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쉽게 됐어요. 오펜스 파울이 나왔고요. 결국은 5.5초 마지막 공격. 테리코 화이트 시간 흐릅니다. 코너. 에어버려요. 빗 나갔습니다. 결국 전반 33대 28. 조금 더 SK 입장에서도 도망갈 수는 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도 SK도 뭔가 5대5의 게임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동부도 마찬가지고 산발적인 득점으로 가는 건데 두 팀이 조금은 어수선하지만 조직력을 좀 더 갖춘 그런 경기가 후반전에는 붙여져야 된다고 보여지네요. 김영만 감독은 반칙에 대한 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전반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33대 28. 홈팀인 서울 SK가 5점을 앞선 채 끝이 났고요. 잠시 후 하프타임쇼에서는 반가운 얼굴을 저희 중계에서 모시겠습니다. 잠시 뵙죠.